감성 커피라고 들어봤어? 지나가다가 입간판 사진이 너무 신기해서 사와봤어. 아임파인 샤베시랑 코코넛 샤베시야. 가격은 사악해. 6,500원. 아임파인 먼저 먹어보자. 통째로 얼린 파인애플이야. 나는 사실 제조음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냉동실에서 꺼내주셨어. 오, 제형은 완전 샤베 제형이고 파인애플 과육이 씹혀. 안에 엄청 미미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 엄청 부드럽고 시원해. 두 번째는 코코넛 샤벳. 뭐 그냥 나무 열매 같은 게 통째로 있어서 좀 웃기다. 위에도 샤베트가 붙어있어. 요런 건 꼭 먹어줘야지. 한 입 먹어보자. 포슬포슬 빙수 식감. 이거 진짜 맛있네. 근데 이거 양이 너무 적어. 깊이가 한 4-5cm밖에 안 돼. 아임파인도 겁나 안 깊어. 최대 4-5cm밖에 안 되네. 이건 완전 모양이 가격의 반이야. 롯데리아 빙수 다들 한 번씩 먹어봤지? 지나가다 추억의 맛이 그리워서 사와봤어. 빙수 먼저 한번 먹어보자. 스푼 뭔가 귀여워. 포장이라 위에 아이스크림은 눌렸어. 아이스크림 한 입 먹어볼게. 역시 롯데리아는 소프트콘 맛집이야. 파트는 진짜 전형적인 통조림 파츠야. 그래도 추억 보정으로 맛있어. 얼음도 진짜 요즘 보기 힘든 생얼음이야. 과일도 후르츠 칵테일 통조림. 대충 둘러준 딸기잼도 추억의 맛. 이런 건 비벼 먹어야 더 맛있는 거 알지? 가격 대비 가성비 팥빙수야. 다음은 파인 자몽 젤러시. 나 한 입도 안 먹었는데 이 상태야. 후티첼로 만들었다는데 무슨 맛일까? 잘 흔들어서 한 입 마셔보자. 진짜 돈 아까워. 젤리 맛은 거의 안 나고 그냥 써니템 맛이야. 이건 좀 별로. 요즘 대세 애망빙. 투썸 케이크 애플 망고 빙수 사와봤어. 이따 설빙 애망빙이랑 비교해줄게. 아! 애플 망고향 싫어야. 너무 조금이다. 가격은 13,500원. 너무 비싸. 설빙 애플 망고 빙수도 한번 먹어볼까? 가격은 1,000원 올라서 12,900원이야. 어, 딱 보기에 양은 투썸보다 훨씬 많아 보인다. 연유 뿌려 한 입 먹어보자. 가운데는 아이스크림이야. 야, 너무 맛있겠다. 여름엔 역시 빙수야. 망고노근 정도가 말랑해서 딱 좋다. 투썸은 솔직히 재료들이 너무 얼었어. 케이크는 진짜 너무 땅땅해서 먹기 힘들었어. 중간에 아이스크림이 없어서 너무 서운해. 빨간 열매는 엄청 시니까 조심해. 설빙은 중간에도 시럽하고 케이크가 있어. 특히 망고 시럽이 넉넉해서 좋았어. 투썸은 먹다 보니까 좀 시럽이 부족했어. 빙수는 그래도 빙수 전문점이 잘하네. 이디야 컵 빙수 3개 사와봤어. 저번 이디야 너무 별로라 다른 지점 갔다 왔어. 팥빙수 먼저 먹어보자. 이거 용기 너무 귀엽지 않아? 통밭에 연유가 뿌려져 있어. 떡도 미니 떡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 빨리 한 입 먹어보자. 중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어. 생각보다 안 달아. 특히 기본 얼음이 비비빅 맛이라 너무 좋다. 다음은 딸기 피치 빙수. 어? 이건 우유 얼음인가 보다. 위에 딸기 피치 토핑이 있어. 그리고 크랜베리 그래놀라도 있어. 생각보다 그래놀라가 고퀄리티라 좋았어. 얼음이 요거트 맛이라 상콤 시원해. 마지막은 망고 패션 빙수. 별로 기대 안 하고 사왔는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한 컵의 구성이 진짜 알차. 망고가 완전 리얼은 아니고 잼 같은 느낌이야. 잘게 쪼개져 있어. 안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요거트 맛이 났구나. 이번 메뉴 대성공이야. 오늘은 무엇을 사왔게? 짜잔! 편의점 빙수! 가격은 모두 3,000원이야. 레드멜론 빙수 먼저 먹어보자. 빙수 맛이 진짜 날까 궁금해. 어! 이건 위에 아이스크림이 있네.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서 꺼내봤어. 한 입 먹어보자. 와, 이거 생각보다 존맛탱이야. 진짜 메론 빙수 맛. 다음은 수박 화채 빙수. 수박 맛 기대된다. 이게 무슨 수박 맛이야? 사과 맛, 수박 맛, 뒤죽박죽? 다음은 망고 빙수. 우유 얼음이 들어있대. 잉? 없는데? 부어볼까? 어? 우유 얼음은 아래 깔려있어. 이건 따로 꺼내 먹어야겠다. 이거 망고 부분이 겁나 꾸덕해. 맛있어. 마지막은 인절미 빙수. 와! 떡무야! 떡 장만아! 잘 비벼서 한 입 먹어보자. 이거 맛있는데? 아래는 녹차를 해서 꺼내봤어.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알리스에서 1인 빙수 2개 사와봤어. 기본 팥빙수랑 애플망고 치즈케이크 빙수야. 애플망고 빙수 먼저 먹어보자. 가격은 8,000원인데 왜 이렇게 양이 적은 것 같지? 치즈케이크랑 애플망고가 들어있어. 한번 열어볼까? 위에는 냉동 애플망고가 들어있어. 그냥 뭐 특별한 맛은 없어. 그냥 냉동 맛이야. 치즈케이크는 딱 그 설빙에 있는 큐브 치즈케이크야. 먹다 보면 안에 코코넛 칩이 있는데 이건 좀 맛있어. 코코넛이랑 망고랑 같이 섞어 먹으면 맛있어. 근데 8,000원치곤 양이 너무 심각하게 작아. 두 번째는 눈꽃 팥빙수야. 왜 눈꽃이지? 그냥 우유 팥빙수 같아. 위에는 아이스크림 한 스푼 올려져 있어. 맛은 그냥 투게더? 떡은 미니 인절미야. 팥이 생각보다 괜찮아. 콩팥이야. 먹다 보면 아래에 시리얼이랑 미숫가루가 있어. 잘 섞어 먹어야 해. 솔직히 가성비는 폭망이야.